정진! 이리 세요! 우리 지금 해줘! 서울! 서울!
남순아, 해야 될 거 얘기 크게 하고 미리 나와, 미리 이러지 말고. 배우야, 사이즈에서 분잡할 때 잘라줄 수 있는 위치에 다 있어야 돼. 자꾸 얘네 지금 그냥 빠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. 어떻게 생겼어요? 저 가야 돼? 저 가야 돼? 선생님 말씀으로는 가서 카메라 찍어서 하면 돼. 어디? 啊，好好，啊，你准备好，啊，准备好。
위에 중에 위에 거. 내가 받아줘. 내요. 야, 간다. 간다. Thank you.
너무 좋아. 남준이 말 많이 해라. 남준아, 남준 계속 말해. 건우야, 건우 할 수 있어? 슬슬 좀 해.
Thank you.
보고 반응해 남준. 남웅이 불러놓긴 뒤에 나가면서 말하고 뜨면 되잖아. 야, 빨리 세워라, 남준아! 나가봐, 숙준아. 좀 계속 뒤에만 있어.
아니 봐봐. 간다 간다 간다. 빨리 올려야지, 얘기해서. 너야, 여기다가 본문에는 네가 빨리 나가서 해줘야 돼. 너네 네가 나가면 안 돼, 보내. 그리고 남준이, 얘 주로 빨리 와, 우리도. 가져야 돼 이거 김건지랑 남홍이 야 남준이 빠져들어가는데 뒷바람 들쳐 빨리 세워 남준아 미리 가면 안 돼 미리 남우야 25번 미리 잡으라고 남우야 25번 정진아 4번 바짝 물어 뒤에 레우야 레우야 뒤에 긴 거 체크해야 돼 앞에 괜찮으니까
우드파이어의 매력은 정말 직관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정말 센 불에서 확 익혀서 다양한 향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. 은근히 익혀가지고 고기를 부드럽게도 만들 수 있고요. 정말 다양한 향과 다양한 조리법을 가질 수 있는 매력 있는 조리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한남동의 우드파이어 레스토랑 푸에고를 운영하고 있는 오너셰프 신동이라고 합니다. 푸에고에서 만드는 요리를 집에서도 즐길 수 있다는 컨셉으로 시작을 했고요. 푸에고는 제가 처음에 우드파이어 접했던 스페인어로 불이라는 뜻입니다. 어머니를 더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. 운동신경은 아버님. 아빠도 닮은 것 같아요. 그 운동신경은 엄마 쪽도 닮은 것 같아요. 아빠를 좀 더 닮은 것 같습니다. 저는 어머니를 닮은 것 같습니다. 성격이나 외모가 닮은 것 같습니다. 아니 반반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지금도 안 닮은 것 같아요. 주말에 외박 못 받아서 집을 못 갈 때 어머님이 나가고 싶습니다. 저는 운동이 힘들 때 좋은 생각이 나요. 체력 운동할 때나 뭐 뛸 때 가장 힘드니까 그때 가장 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. 부상 당했을 때가 제일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. 군대에 가 있을 때 제일 보고 싶죠. 힘들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나서 많이 보고 싶어요. 춘천 닭갈비요. 불고기가 가장 생각나는 것 같아요. 닭갈비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불고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어머님이 해주신 맛있는 음식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도록 K-프라이드 제품을 가지고 2인 1조로 요리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저희는 K-프라이드 춘천식 닭갈비를 야무지게 만들어 먹어보겠습니다. 저희는 K-프라이드의 육즙 가득 두툼두툼 닭갈비를 야물딱지게 만들어 먹어보겠습니다. 저희는 K-프라이드의 한돈 양념 돼지 불고기를 맛있게 만들어 먹어보겠습니다. 진짜 야물딱지다 이거. 진짜 두툼한데 이거. 아 이게 너무 고기가 큼지막하고 너무 맛있게 생겼네. 배송해서 부모님께 꼭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. 너무 간편하고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꼭 집에 가서 엄마 아빠 꼭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맛있었고 고기가 진짜 너무 커가지고 먹음직스러워요. 고기가 두툼해서 안에 육즙도 가득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. 꼭 부모님한테 해드려야 돼요. 진짜 너무 맛있어요. 진짜 저희 어머니가 어머니한테 꼭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만들기 쉽고 고기가 정말 맛있습니다. 맛있어서 부모님께 꼭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. 부모님 사랑합니다. K-프라이드 감사합니다. 몸 관리 잘하시고 항상 사랑합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. 항상 잘 해주시고 잘 살게 도와주세요. 감사합니다. 집이 먼데도 픽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 주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. 부모님 사랑합니다. 부모님 항상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. K-프라이드 불고기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 어려울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편리했던 것 같습니다. 맛도 있었습니다. 정말 쉬운 것 같고 진짜 간편해가지고 요리 못하는 사람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좋았습니다. K-프라이드 불고기 너무 맛있었던 것 같아요. 춘천 닭갈비를 먹어봤는데 정말 예, 고기가 진짜 맛있고 또 제 몸에 양이 있어서 저희한테 전북현대한테 이제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K-프라이드 제품으로 요리를 해봤는데 떡갈비 만들기가
생각보다 편해서 좋았고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을 것 같아요. 저도 학교에서 먹고 싶으니까 후원 많이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전북현대 U15-10번 박현민입니다. 고기가 더 질기지도 않고 딱 쫄깃쫄깃해가지고 맛있어요. 가볍게 3대0으로 이기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전북현대 U15-9번 한석진입니다. 더 질이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고기 많이 먹어서 힘내서 이번 리그 우승하겠습니다. 게이프라이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전북현대 U15 배성빈입니다. 역시 맛있고요. 정말 쫄깃쫄깃하고 맛있습니다. K-프라이드 고기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전북현대 U15 7번 이재현입니다. K-프라이드에서 저희한테 삼겹살 후원해주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드파이어의 매력은 정말 직관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정말 센 불에서 확 익혀서 다양한 향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. 은근히 익혀가지고 고기를 부드럽게도 만들 수 있고요. 정말 다양한 향과 다양한 조리법을 가질 수 있는 매력 있는 조리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한남동의 우드파이어 레스토랑 푸에고를 운영하고 있는 오너셰프 신동이라고 합니다. 푸에고에서 만드는 요리를 집에서도 즐길 수 있다는 컨셉으로 시작을 했고요. 푸에고는 제가 처음에 우드파이어 접했던 스페인어로 불이라는 뜻입니다. 어머니를 더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. 운동신경은 아버님. 아빠도 닮은 것 같아요. 그 운동신경은 엄마 쪽도 닮은 것 같아요. 아빠를 좀 더 닮은 것 같습니다. 저는 어머님을 닮은 것 같습니다. 성격이나 외모가 닮은 것 같습니다. 아니 반반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지금도 안 닮은 것 같아요. 주말에 외박 못 받아서 집을 못 갈 때 부모님이 나가고 싶습니다. 저는 운동이 힘들 때 좋은 생각이 나요. 체력 운동할 때나 뭐 뛸 때 가장 힘드니까 그때 가장 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. 부상 당했을 때가 제일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. 군대에 가 있을 때 제일 보고 싶죠. 힘들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나서 많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춘천 날갑이요. 불고기가
가장 생각나는 것 같아요. 닭갈비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불고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어머님이 해주신 맛있는 음식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도록 K-프라이드 제품을 가지고 2인 1조로 요리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저희는 K-프라이드 춘천식 닭갈비를 야무지게 만들어 먹어보겠습니다. 저희는 K-프라이드의 육즙 가득 두툼두툼 닭갈비를 야물딱지게 만들어 먹어보겠습니다. 저희는 K-프라이드의 한돈 양념 돼지 불고기를 맛있게 만들어 먹어보겠습니다. 진짜 야물딱지다 이거. 진짜 두툼한데 이거. 아 이게 너무 고기가 큼지막하고 너무 맛있게 생긴. 배송해서 부모님께 꼭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. 너무 간편하고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꼭 집에 가서 엄마 아빠 꼭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맛있었고 고기가 진짜 너무 커가지고 먹음직스러워요. 고기가 두툼해서 안에 육즙도 가득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. 꼭 부모님한테 해드려야 돼요. 진짜 너무 맛있어요. 진짜 저희 어머니가 어머니한테 꼭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만들기 쉽고 고기가 정말 맛있습니다. 맛있어서 부모님께 꼭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. 부모님 사랑합니다. K-프라이드 감사합니다. 몸 관리 잘 하시고 항상 사랑합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. 항상 잘 해주시고 잘 살게 도와주세요. 감사합니다. 집이 먼 데서 픽업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 주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. 부모님 사랑합니다. 부모님 항상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. K-프라이드 불고기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 어려울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편리했던 것 같습니다. 맛도 있었습니다. 정말 쉬운 것 같고 진짜 간편해가지고 요리 못하는 사람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좋았습니다. K-프라이드 불고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. 춘천 닭갈비를 먹어봤는데 정말 예, 고기가 진짜 맛있고 또 제 몸에 향이 있어서 저희한테 전북현대한테 이제 이봐 안 주나?
씨! 아니
나오면은 매우 위험하고 남은 거 이제 남은 아니라고 말
정혁
장훈아! 장훈아, 다 던지러! 장훈아, 장훈아, 여기! 장훈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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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규동이 좋아! 레오야, 레오야! 올라와! 아니, 메이크해! 던졌다! 물어봐, 남부가 물어봐. 야, 노선호! 아니, 웃긴 주면 되겠다, 그거, 나!
어머니야 저는 미리 준비해. 야! 하나 뺏기면 안 되지. 하나! 뺏기면 안 돼! 뺏기면 안 돼! 가져줘! 들어가! 아니 나 있잖아 저거. 올라와! 나무기 와라! 앞서! 자! 가게! Thank you.
이해가 안 돼? 아침에 괜찮아. 정혁아 시작하자마자 대구들어.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? 어떻게? 바로 세컨 들어가. 선우야 세컨 들어가라래. 야. 머리 감기 안 돼? 맞아. 엄마 눈 렌즈 미리라고. 아니 바꾸는 거야. 아 진짜.
형이 돼야 된다고 얘기해. 형이가 빨리 있어 정준아. 어디 가 있어? 됐어 정혁 됐어. 이리 가운데로 와. 그냥
된다요. 또 하나 또 하나 또. 와 잘 봤어. 성원아 기다려 기다려 동안 들어. 불러야 돼 이거 좀 나무. 뷰페 차장 더 차장 더. 이거 내려주시면 내려서. Yeah!
새끼! 진짜 말했는데. 나와! 이봐, 남준! 남준아, 비행기 넘겨놓고 나와. 얼마 안 남았으니까.